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케키가 1원에 두 개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설탕 얼음 과자야. 근데 그때 그 아이스케키 같이 맛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 세상에 그거를 1원에 두 개를 주고 사면은 그거를 못 깨물어 먹고 빠른만 먹었어. 아까웠어. 그것도 기다렸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먹었습니다. 예. 네. 그나마 앞에 있는 애가 좀 주라 그러면 하나 나눠 먹어도 될 텐데 비어 먹지 말고 빠른만 먹어. 해가지고 이놈을 입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입에서 콧잔등이로 지나가 이것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애는 그럼 빨아먹느라고. 근데 해필 개가 감기 걸렸어. 콧물이 흘러. 그러니까 콧물, 설탕물. 그 맛있던 아이스케키가 지금은 주어도 못 먹는 것은 우리 입맛이 변했고 삶이 그만큼 여유 있어짐으로써 맛 있는 것이 맛이 없어졌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기죽을 것도 없다. 시작. 그냥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다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 그냥 사는 거야. 한 번은 경마 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 과천 경마장 있잖아. 말 8마리를 마구간에 집어넣고 총을 빵 쏘았어. 그냥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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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 때 보세요. 앉지를 못하고 서서 달립니다. 좀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걸 또 회초리로 후드려 패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말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 말을 하면 뭐라고 써. 아 뛰는데 왜 때려 이씨 뛰는데. 예? 뛰는데 왜 때려. 그래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두르는데 세상에 두 마리가 같이 들어왔어요. 구분이 안 돼. 육안으로. 그래서 스크린을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막 들어오면서 뿌잉 해가지고 윗입술이 먼저 돌아서 1등. 윗입술이 늦게 돌아서 2등. 그러니까 1등 말과 2등 말 차이가 뭔 차이인가 봤더니 입술 두께 차이. 시간을 쟀더니 1500분의 1초 차이. 그게 뭔 차이요? 그래도 1등은 1등이고 2등은 2등이죠. 그래 내가요 이게 실화요 실화. 사진에 신문에 놨어요. 내가 그래서 오래 가지고 코팅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열등감이 거기서 끝나버렸어. 이제는 제 앞에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서도 예의는 딱 갖추되 내 마음속에는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차이는 이거다. 여러분 날씬하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뚱뚱하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고 내가 뭐 살찌는데 네가 보태줬냐? 할렐루야. 그게 막 악에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어. 그냥 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막 저분이 한이 서렸어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편차는 그냥 선한 인격이나 악한 인격이나 사람은요 그 별 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사람이 여기서 인간사가 여기서 세상이 시작되니까 그냥 인간끼리 사는 줄 알아.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왜? 배는 어디를 다녀? 바다를 다니고 자동차는 땅을 다녀. 그렇지. 그런데 배가 바다를 다니고 자동차는 땅을 다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땅도 다니고 바다도 다니는 거. 수륙 양용이라고. 군대를 갔다 와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땅으로 가다가 앞에 바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물위로 가다 또 다시 육지가 나오면 그냥 또 육지로 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수륙 양용. 그러니까 물과 육지를 양쪽으로 다 다니는 거. 인간이 신하고도 통하고 짐승하고도 통하고 그 인간이 창조의 신비요. 굉장한 거요 인간이.
에? 뭔 말인지 알아요? 에? 그러니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고 시작. 천사들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고 시작. 인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는데 영원한 존재고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은 뭐지? 출생이지. 인간의 끝은 뭐지? 사망이지. 그러면 끝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다시 이 육신 세계를 스쳐 지나가면 다시 영적 세계로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이걸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어리석어? 육신이 죄지면 감옥 가듯 영혼이 죄지면 지옥 가는 건 일반 상식이지. 어떻게 감옥 있는 건 알면서 지옥 있는 건 몰라. 지옥이 없으면 그런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어.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이런 궁금함을 가져. 저 돼지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뭘 걱정이요? 먹으면 되지. 그거를 뭐라 그래? 돼지고기라 그래. 저 소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뭘 걱정이요? 먹으면 되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소고기라 그래. 저 개는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 묻어주면 됩니다. 내가 먹으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언어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요. 개인적으로 계곡에 가서 뭐 먹든 어떤 그건 알아서 할 일이지 공식석상에서 어떻게 먹으면 된다고 그럽니까? 묻어주면 된다고 그러면 되지. 개나 에? 개나 돼지나 소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먼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 것은 먼적 존재니까. 그 영적 존재라 그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꾸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아. 아이고. 죽으면 끝이면 끝내지 뭘.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끝낼 수가 없는 것이지. 누가 죽으면 끝이랴? 알지도 몰라가지고. 누가 죽으면 끝이래? 알지도 몰라가지고. 끝난다는 건 육이 끝나는 것이지. 육 안에 뭐가 있는데? 그럼 내 영혼은 영원히. 그거 몰라? 그 영혼이 영원히 살아서 사랑도 하고 지옥도 하고 천국도 가는 것을 영화로 만든 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라 그 말이요. 물론 그것은 영화니까 다 믿을 건 없지만 어쨌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잖아 그 영화가. 어쨌든 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서는 하늘은 스스로. 그렇지. 그 말이 무슨냐. 하늘은 하나님 천사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도울 때 누구도 도와. 하나님도 돕는다. 도울 때 하늘도 도와. 돕는 자를 돕는단 말이야. 그런데 엎친데 이게 엎어져가지고 이게 생겼는데 이놈이 와서 덮쳐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돕는 건 내가 선할 때 하늘도 선으로 역사하는데 내가 악하니 악한 놈이 또 역사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자, 근데 문제는 선할 때 선한 영이 붙고 악할 때 악한 영이 붙으면 이거는 그냥 원리적으로도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친구가 대부분 목사요. 왜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는 술 친구가 별로 없어. 왜? 못 놀겠대야 재미없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안 놀라 그래. 그나마 나는 참 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죠. 엄청 많습니다.
일반 세상 친구도 왜? 원체 재밌대야. 응. 그런데 내가 술 먹는 사람은 내 친구가 다 뭐겠어요? 술 친구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친구도 달라붙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아우 목사님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화투꾼이 많은지 몰라요. 너 노름 좋아해서 그래. 아우 목사님 내 주변에는 다 이렇게 바람 났어요. 너 바람기 있어서 그렇고. 끼리끼리. 아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나와 동질의 사람과 동질의 영을 불러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결국 나에게 역사하는 영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응?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선한 사람, 선악, 여기 위가 선이고 밑에가 악이다. 그러니까 인격이 선할 때 선한 영이 붙고 악할 때 그렇게 두 박자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악한 놈이 선한 데까지도 침투할 때가 있고 이 선한 영이 악한 데까지 역사해서 생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수 있고 그렇게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영 배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인 거예요. 항상 이 두 박자 갖고 답이 안 나오면 항상 네 박자로 풀어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공부도 머리도 좋은 애가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1등이죠. 머리는 안 좋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2등이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하면 3등이고 머리도 멍청한 것이 공부 안 잘하면 4등이지. 그치? 예, 다시 자체 1등부터 시작. 머리도 좋은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면 1등이고 머리는 좀 안 좋아도 공부 열심히 하면 2등이고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3등이고 머리도 나쁜 것이 공부도 안 하면 그냥 여러분 애들은 몇 번인지 그냥 놔버리잖아요. 그냥 답이. 예? 예. 아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성적부를 보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 선생님이 꼭 그 뭐 쓰는 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몇 번이요, 걔가? 3번이요. 그냥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함. 그러면 3번이요.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함. 그래서 성적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 걔는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원체 타고난 머리에 성실하게 공부를 잘함. 걔 1번이고. 얘는 학교를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좋겠음. 걔는 근데 그렇게는 안 써 선생님이.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게 쓰고 싶은 소리가 심원이라는 거죠. 심원. 그러니까 말도 그냥 나온 말은 현상이고 심원이 본질인데 여러분 나온 말 너무 믿지 마라. 가슴에 있는 말을 믿어. 에? 가슴에 있는 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밥을 딱 해놓고 여보 맛있지 눈을 불아리면서 맛있다고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맛없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응. 맛있다. 맛있다. 그래놓고 먹으면서도 주여. 그거는 겉은 맛있다고 했지만 속은 맛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화장 딱 하고는 여보 나 이쁘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는 화장을 해도 안 이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응 이쁘다 이뻐. 그래놓고 돌아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게 있고 겉과 속이 일치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격도 그래. 인격도요. 이게 인격. 그 뭐 인격이 무슨 뭐 엄청난 건 줄 알아. 인격이. 여러분 인격이요. 에? 이 인격이 인격 알아? 사람이 갖춰야 할 격식. 됨됨. 에? 싹수. 잘 못 알아들어? 싸가지. 이 인격이 변화된 인격은 훌륭한데 대부분의 인격은 가면의 인격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야. 그러니까 인격이 훌륭하다 그 말은 변화된 인격이 훌륭해야 되는데 대개 뭔 인격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편안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힘들어. 참 쟤 착혀. 그 말은요. 걔는 죽어. 왜? 그 착하다는 말 하나 듣기가 사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삶이 자연스러워야 그게 변화된 인격인데 그 힘든 삶이 힘들게 나오는 거는 뭐요? 변화되지 않는 인격 속에서 그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네 박자로 풀어줄게요. 그러니까 변화돼서 착한 사람 1등, 변화 안 돼서 착한 사람 2등,
변화가 됐는데도 악한 사람 3등, 변화가 안 돼서 악한 사람 4등. 조금만 복잡으면 표정들이 꼭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은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먼 제사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변화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짠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요. 짠한 제사. 그러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먹이 싫은 것을 억지로. 그래서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의 예물을 받을지니라 그런 거예요. 예물을 무조건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영적 존재 귀신도 그래. 귀신도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 무당들을 놀릴 때 썼던 그 노래 있잖아. 덩덕궁 정석이 부족하여 호박덕이 더럽구나. 날만 세면 내 것이다. 쟁쟁쟁쟁. 왜 우리가 우리 그렇게 해?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서럽다? 그 정성이 보여. 그게 본질이고 호박덕은 현상인데 이게 정성 없이 호박덕만 먹이면 귀신도 안 받는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부르든 감사예물을 드리든 교회를 심지어 나오는 것도 항상 껍데기만 우지 말고 뭐가 오라 이거요? 예? 그럼 그거는 영적 존재들에게 있어. 그건 중요한 거란 말이요. 여러분 부부가 뽀뽀를 한번 하더라도 아우 여보 사랑해, 아우 세상에 여보 찾아 이래 해야 이게 뽀뽀지. 여보 이리 와 뽀뽀 한번 하게. 자 빨리 하고 자. 뭔 말인지는 금방 알아듣지. 남녀라는 게 남녀라. 아유 이게 설명이 점점 복잡해지네 이거. 에, 봐요 남자와 여자는 두 가지 전류가 흘러. 뭐냐? 찌릿찌릿이 흐르고 찡이 흘러. 에? 찡은 본질의 전류고 찌릿찌릿은 현상, 육체의 전류란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 남자하고나 이렇게 잡아도 찌릿찌릿한 것은 그냥 현상이고 찡은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요. 그 찡이.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것은 내가 이게 인간이 창조의 신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전기가 몇 가닥이 흐른다고? 두 가닥이. 하나는 찌릿찌릿, 하나는 찡. 근데 짐승은 뭐만 있어? 찌릿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찡만 있어. 왜? 하나님은 뭐가 없으니까. 육체가 없잖아. 하나님이 찌릿거릴 게 없지. 아이고 이 얘기는 내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해본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뭐해요? 사랑하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요? 제가. 그래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했어요? 쨍한 거야. 그게 사랑이야. 쨍.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쨍한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짐승은 무엇이 없어? 찡이 없어. 그냥 찌릿찌릿만 해야. 찌릿찌릿.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암컷이 발정을 해줘야 가능해. 암컷이.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너스를 준 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은 하나님은 뭐만 있고 찡만 있고 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사실은 하나님, 천사들도 마찬가지지.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뭐만 있고 찡만 있고 짐승은 뭐만 있고 찌릿만 있고 찡과 찌릿이 다 있는 건 누구요? 인간이요? 인간.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이 찡이 꺼져버리고 찌린만 갖고 산다면 삶만 인간이지 사는 것 보면 꼭 뭐 같이 산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얘기야. 그것이 오늘날 가정에서 신랑이 막 여자 속을 세겠어. 갖고 여자가 사랑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자꾸 잠자자고 하면 여자가 거부할 때 뭐라고 하는지 저리 가요! 참 우리가 쓰는 이 말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쓰는 말 아무나 개 같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욕을 때 저런 돼지 같은 놈. 왜? 욕심이 많을 때. 멍청해. 저런 곰 같은 놈. 그 보세요. 야구 빠져. 저 이어수 같은 놈. 아, 이게 욕이 다 달라요. 이 욕이 다 달라. 왜? 그냥 짐승을 빗대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는 삶이 짐승의 속성의 무엇과 같든지 그거에 맞춰서 욕하는데. 아니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욕할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에게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전혀 무거운 게 아니더니까 성경에도 있더라니까. 욕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는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짐승같이 살지 않으려면 빨리 뭐를 회복해라? 찡을 회복해라. 짐승같이 살지 않으려면 뭐를 회복해라? 찡을 회복해라. 찡을 회복해라. 천사같이 살지 않으려면 빨리 뭐를 회복해라? 찌릿찌릿을 회복해라. 처음 해본 소리예요. 그냥 내가 오늘 딴 데서는 이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뭐 누누이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뭐를 해봤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연구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요.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지.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찡을 가지고 오라. 왜냐? 하나님은 찡으로 만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찡인 거야. 가인은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도 잘 보세요. 그게 표가 납니다. 표가 날 때 찡을 갖고 온 사람은 가자. 주님 보러 가자. 이러고 와요. 그런데 찡이 없는 사람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그게 아니라요. 예물을 드릴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많든 적든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드리면 돼요. 에이 얘는 뭐 부엉이는 다 준대. 저는 뭐 헌금 시간만 없으면 어떻게 다녀볼 만하겠구만.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아무 걸 어떻게 해요. 돈만은 넣고 먹고 떨어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고 떨어져.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건 이미 에덴 동산 직후에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 근데 왜 그런 전철을 또 지금도 밟아가려고 그러냐 그 말이요. 기왕에 드릴 거면 누구같이 아벨같이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물을, 받으시는 기도를. 할렐루야. 기왕에. 왜? 그게 바로 영과 영은 뭘로 통해야 돼? 본질로.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 외모가 현상이고 중심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요분 인격이 어때요? 지금 선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누구하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 욥은 건들면 안 되는데 이놈은 마귀 새끼 나쁜 놈 새끼가 이 착한 욥을 지금 건드는 거야. 1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이놈이 뭐하러 여기저기 다녀. 삼킬 자를 찾느라고. 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고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갈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찾고 사탄은 지옥으로 끌고 갈 자를 찾는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발견되어야 돼?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야 돼. 하나님한테 발견되어야 돼. 그 다음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그만 멈춰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욥을 놓고 인간 욥을 놓고 지금 누구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가 벌어졌어. 지금 대화가 벌어졌는데
주제가 누구요 지금? 욥이야.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그렇지.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다. 이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저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아하, 우리 아빠가요,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별게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내가 별거 겼나 봐. 그냥 기분만 주면, 우리 아들이요? 어이, 우리 아들이요?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하, 부모는 자식이 잘 나면 뭐 하고 싶어 해. 그래, 나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누구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뭐하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어떤,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허락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은 보기에 뭐하고? 그렇지, 보기에 아름답고, 그러니까 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먹기에 좋다, 선하다, 굿, 선이죠.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과일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 진서명.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욥의 삶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욥의 삶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 삶의 수준하고 똑같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에덴은 잃어버렸다, 그리고 잃어버렸다 끝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은 잃어버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회복하면 얼마든지 그 에덴을 뭐하고 살 수 있다? 바로 그런 우리도 에덴을 회복하고 살 수 있다. 시작.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에덴이 없다, 에덴은 옛날에 있었는지 없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이 에덴의 요소를 갖추면 지금 우리 삶이 어디 같아질 수 있다? 그렇지, 지금 그 가능성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아담이 사는 에덴이고 여기는 욥이 사는 에덴이라면, 내가 지금 아담이 사는 에덴보다 욥이 사는 에덴이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설교 수준을 높였나?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는 거하고 요즘 우리가 욥같이 저렇게 축복 속에 살면 솔직히 비교해보면 누가 더 나서? 우리가 낫다니까. 여러분, 말만 에덴 동산이지 그때 무슨 갈 데가 있었어, 할 게 있었어, 놀이가 있었어, 그냥 먹고 자고 뭐. 아이, 잘 생각을 해봐. 과일은 철철이 열리니 따서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 할 일이 없어, 내가 보니까. 할 일이. 어? 근데 그 사람들은 에덴이요. 왜? 요새 이런 생활을 모르니까. 뭔 말인지를, 아니, 시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봐봐. 어? 사람들은 미국이 좋다고 이민을 가는데, 제가 미국을 1년에 두 번씩 갔다 오는데, 나는요,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어. 왜? 아이고, 미국에 가서 내가 있어 보니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왜? 어디 한번 가려면요, 날 받아야 돼. 이게 멀어가지고 막 며칠 잡아야 한 번에. 우리나라는요, 문 열고 나가면 다 있어 그냥. 에? 문 열고 나가면 10분 내에 슈퍼마켓, 극장, 뭐 탁구장, 뭐 하여튼 뭐 10분 내에 거의 다 타버려 우리나라는. 아이고, 이게 나라가 좁은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내가 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저 사람들은요 80살 살아봐야 길에서 인생 30은 다 갔어. 길에서. 왜? 가다가 인생 다가. 가다가
인생이 길에서도 안 되니까. 네, 이게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 이제 가가지고 막 여기 그 뜨거운 열정으로 미국을 모를 때 가가지고 막 새벽님에 다 나오세요! 막 다 나오세요! 막 그랬어.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다 나왔어. 교인들이 원체 내가 세게 얘기하니까 다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이제 집에서 대접을 한다고 갔어. 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 근데 그 한 시간이 우리 한 시간하고 거기 한 시간하고 좀 다른 게, 미국에서 한 시간을 가면요, 알고 보니까 천안에서 대전까지 새벽 예배를 온 거예요. 천안에서 대전까지 대예배를 온 건 몰라도 새벽 예배를, 네, 그 다음부터는 꼭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이게 장난 아니요. 이게 한두 시간은요, 그냥 그 사람들 개념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왜? 나라가 언제 크니까 한두 시간은. 근데 그 한두 시간이 두 시간이면 서울에서 대전이요. 그러니 그거를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해봐. 한 시간을 출근, 한 시간을 퇴근. 그러니까 그냥 두 시간을 출근, 두 시간. 그러니까 인생이 없어 사는 게 왔다 갔다 한 거 빼놓고는. 내가 미국 사람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우리는요, 서울이 시간 걸리는 건 좀 복잡해서 걸리지. 사실은 내가 이게 서울에 와서 부흥회를 하려고 대전에서 KTX 딱 타면 딱 55분이면 대전역에서 서울역 딱 도착해. 빠르면 50분, 55분.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서 한 시간 먹으려. 이거는 멀어서가 아니라 밀려서. 뭐해서? 밀려서, 복잡해서. 그러니 우리나라는요, 너무 좋은 게, 여러분, 아유, 진짜 한번 다 캐나다도 갖다 놔보고, 막 소련도 갖다 놔보고, 미국도 갖다 놔보고, 다 갖다 놔봐야 돼. 그래야, 아이고, 가자. 한국이 최고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만 살아서 잘 몰라서 그래. 에? 에. 어디 하나 가려면요, 막 날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나라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션찬을 때가 넓은 게 좋고, 큰 게 좋지. 요즘에는요, 좁고 야물딱실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가 몰라서 논을 뭐 30만 평, 산을 20만 평 물려줬지요. 그거 그렇게 물려주면 지금 자손들한테 요거도 먹습니다. 그냥 강남에 코빼기 60평 그거 물려주는 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이요. 내가 증거를 대드려? 우리 고향 시골 논이 6마지기 1200평이 4천만 원밖에 아니야. 4천만 원. 서울의 타워 팰리스 저거 뚝섬에 저거 뭐 분양하는 거 평당 분양가가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한 평 팔면 논 한 필지사. 저거 100평이면 논 100필인데 12만 평 붙여놓으면 허허벌판 지평선이 내 땅이요. 허허벌판 지평선이 내 땅인데 그놈 다 팔아와야 서울에 와서 집 한 채 산다니까. 어? 그러니 이게 시골 부자. 그러니요, 보세요. 우리나라를 다 팔면, 미국 절반 사. 우리나라 다 팔면 호주 저거 5개 사, 5개.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무언 용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명동, 강남, 상업 용지에서 살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뭔 땅을 물려줬어? 상업용지를. 아,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주 저런 건 뭔 땅을 물려준 거예요? 그냥 전답. 캐나다 저런 건 뭔 땅 물려준 거예요? 저거 추워서 써먹을 땅도 별로 없어요. 추워서. 지금 여러분 캐나다 가보세요. 환경은 좀 좋을지 몰라도요, 완전 시골입니다. 캐나다 가보세요. 여기서 뭐 해서 먹고 사냐 싶을 정도로. 아니나 다를까 가서 지렁이 잡았대야.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지렁이 잡았대야. 지렁이,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지렁이 잡았대야.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좋은지 아시겠지?
예, 이렇게 작고 야물딱실 있고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땅을 사놔도 이제 뭔 땅을 사놔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시대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우리가 에덴 동산 아담 하와보다 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지. 네. 왜? 과학이 발달했지, 시설 좋지, 먹을 거. 아이고. 제가 1원에 2개짜리 아이스케킹만 먹다가 나는 그것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 제과점을 데리고 가더니 하나에 5원짜리가 있더만. 1원에 2개짜리만 먹다가 하나에 5원짜리를 먹어보니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 하늘 아래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근데 딱 그 맛이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으로 보면 비비빅이요. 그게 비비빅. 비비빅. 그게 옛날 그 1원, 5원짜리요. 그 비비빅이. 근데 지금 먹어 그 맛이 나옵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거. 난 진짜로 막 기절할 뻔한 게 뭐였냐? 내 평생에 놀래 자빠진 게 해태연양갱 먹고. 해태연양갱을 내가 처음 먹는 날,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야사로 우리 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면 전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분이지, 그지? 이 어른이 등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 등산을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하다가 산에서 출출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뭐 먹을 것 좀 없나? 그랬는데 누가 하필 갖고 간 게 초코파이를 갖고 갔대. 등산하면서. 아이, 각하 이거라도 한번 드셔보겠습니까? 이거 초코파이 좀 딱 먹던 이 어른이신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었나? 뭐 잡수고? 그 얼마요? 예? 지금 올라서 500원이지 그때는 100원인가 200원밖에 안 했어요. 아,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대통령이 뭘 잡수고? 그게 에덴이야. 맛의 에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뭘 먹든지 최고로 맛있게 먹으면 그게 어디고? 에덴이고.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든지 최고로 기쁘면 그게 어디고? 적어도 관악구에 이 자리가 에덴이요. 이렇게 즐거운 자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없어. 에이, 아니 내가 연예계 종사해서 알지. 연예계 프로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개코냐 개그 콘서트. 에? 그게 다 우리 동료들 지금 거기 계속 출연하고 있어. 에.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거기 출연을 한두 달 한 게 아니오. 몇 달을 했다니까 내가. 그런데 내가 거기에 출연을 해서 나도 웃기고 웃었지만 이렇게 내용 있게 재밌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아니 여러분이 다 보다 나왔잖아. 이렇게 감동 있고 웃음 있고 거기다가 안수하면 병이 낫고 뭐 아니 개그 콘서트 보다 누가 병 났었대야? 어? 안수해서 병이 났대야? 무슨 그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갔대야?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는 걸 깨닫고 살자. 네. 바로 아! 근데 지금도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수천 년 전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거기가 에덴인 줄을 아는 이 어리석은 생각 속에, 아니면 앞으로 뭐 저 타워 팰리스를 우리가 분양받아서 들어, 그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장소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가장 맛을 느끼고 가장 행복을 느끼고 가장 그게 에덴이라니까. 응?